확실히 연휴 직전이 되니까 많이 지방에 많이 가시는 내려가신 분입니다. 조성급이 좀 떨어졌군요. 예, 오늘은 이제 찬수몽괴죠. 찬수몽괴. 찬수몽괴 이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수대주는 막 마쳤고 한번 쭉 그 원문을 읽겠습니다. 한문으로. 몽형 비아구동몽 동몽과 초서곡 대상곡 독즉불곡 미정 단활 몽 산하유홈 호미지몽 몽형 이형행 시중 비아구동몽 동몽과 지은 초서곡 이강중야 제삼곡 독즉불곡 동몽야 몽이양정 상몽야 상활 산하출천몽 분자이 과행육덕 초육 발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유황인 상활 이용형인 이정법야 구이 포몽길 납부길 자극가 상활 자극가 강유적야 육삼 무령 취녀 견금보 불유궁 무유리 상활 무령 취녀 행불순 육사 곤몽인 상활 곤몽지인 도건시랴 유고 동몽길 상활 동몽지길 순이소냐 상구 경몽 분리어구 리어구 상활 리용어구 상하순냐 이렇게 산수몽괴를 이제 딱 보시면 그 상활의 셈입니다. 이제 상을 한번 그 괴를 전체를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죠. 오늘. 산수 괴는 이름은 몽이지고 몽자는 동몽 어린아이 몽 덮힐 몽 덮힌다는 뜻이고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괴를 쭉 보시면은 이제 그 괴를 전체 상을 한번 음미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하 출천 그러니까 보통은 산하의 샘물 이런 이미지입니다. 산하출천 그러면은 어떤 그 생각이 나시나요? 뭐 헤르만 헤세 가진 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산하출천 산하에 막 소산하는 셈이죠. 그러면은 그 물이 굉장히 현재 계곡을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쭉 큰 물을 이루고 발 아래까지 이르는 바다에 이르는 그런 물 셈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소산한 물을 뭐라 그러죠? 남상 이러는 표현을 씁니다. 남상 소산하면 슬잔을 띄울 수 있는 정도의 물 무슨 일을 시작 같은 것을 남상 슬잔 띄우는 물처럼 샘물 같은 걸 남상 근원 이런 것을 남상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물입니다. 산하출천 그래서 아직 그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 이것이 산하출천은 계속 그 계곡을 따라 흐르고 시내를 이루고 해서 바다에 이르려면은 아직 먼 여정이 남아있는 그런 물이죠. 그러면서 그 물이 정말 콸콸 제대로 잘 솟아날 때 마르지 않고 솟아날 때 그것이 바다에 이르는 그런 물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또 틀림없습니다. 그런 시원이 없이 강이나 내나 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이제 산하출천하면 샘이 깊은 물이 생각이 나네요. 그 용비어천가죠.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안 밀세 곧 욕호 여름 하나니. 그렇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넘어지니 그 꽃이 아름답고 열매가 아주 많이 열리나니. 그 다음에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 아니 말할세 가물에 아니 말라서
내히 이러 바라래 하나니. 이런 그 아주 멋있는 그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그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그 주례 없는 혼인이 많아서 그런데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주례를 가끔 쓴다 그랬죠. 썼다 그랬죠. 그럴 때 저는 가끔 가다가 그 주례사를 하다가 이 시 그 이걸 읊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정말로 그 여름 하나니 하면은 애도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어떤 친구와 아들 주례를 썼는데 애를 안 낳는데요. 그래서 형을 해서 야 주례가 좀 한마디 해줘. 야 주례가 주례하면 끝나지 되게 한마디까지 해야 되냐? 내가 웃고 말았는데 참 큰일이죠. 여름 하나니 하니까 그런 생각나네요. 그리고 샘이 깊은 물은 가마레하니 말할세. 그런 얘기하면서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나 샘이 깊은 물처럼 속 어떤 지속되고 하는 그런 물이라면 그 부부 생활이라는 게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싸움도 있고 역경도 많지요. 그만큼 또 샘이 깊다, 뿌리가 깊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서로의 그 부부라든지 됐다고 해서 서로 그냥 편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서로를 확인하고 아끼고 하는 그 샘이 깊은 물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주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네요. 또 어떤 친구들이 주례를 부탁했는데 저는 꼭 한번 만납니다. 그래서 혹시 주례사에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들은 저 아주 인상에 남아요. 지혜롭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서 참 너희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안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택도 없는 소리 말라고 제가 했을 텐데 지혜롭게 싸우는 법을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산다는 게 그게 꿈이지 그거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 지혜롭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해서 제가 아주 인상에 남았던 그 한 쌍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해줬던 얘기 중에 주례사에서는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는데 칼로 물베기를 명심하고 물만 베라. 바닥을 긁지 말아라. 물만 베고 바닥까지 긁으면 안 된다. 바닥을 긁어놓으면은 싸우다가 심하게 해서 바닥까지 긁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다 보면 정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물이 정이라고 그래요. 정이 고갈하면 바닥에 흉한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가능하면 바닥은 긁지 말고 싸워라. 그래서 그 좀 잘 안 될지 모르지만 감정이 격해지거나 싸움이 격해지겠거든. 내가 한 말을 기억했다가 싸울 때 존댓말 해라. 혹시 우스갯소리로 나가 죽어라 그러지 말고 출타하셔서 서거하시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런 우스갯을 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바닥을 긁으면 안 된다. 그 저는 그 얘기를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예전에 좋아하기도 했고 그 괜찮은 분으로 생각했던 정채봉이라는 작가 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정채봉 시인이기도 하고 동화작가 그 뭐 초승달 아니 뭐 뭔가 하여튼 그런 어른 읽는 어린이 동화도 쓴 그런 분인데 뭐 아주 재미있게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가운데 짧은 네 줄 만화를 담는데 그 부부싸움은 하되 칼로 물베기만 하지 바닥은 긁지 말라라는 짤막한 만화식으로 된 얘기를 제가 참 이 어른이 상당히 참 깊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런 그 얻어서 제 창작물은 아니고 그 얘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샘이 깊은 물 그러니까 참 그 물입니다. 또 어떤 이는 산수 몸괴를 그러니까 어린아이 상어의 어린 상태 아주 어린아이 이 그 어린아이를 베껴주는 몽매함을 베껴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한 된께가 바로 산수 몽괴입니다. 이 몽괴는 보면 위에 산이 있고 밑에 샘이 있는 상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 뭐 아무도 모르라고 하는 가곡이 생각나네요. 떡갈나무 숲 속에 졸졸졸 그러는 아무도 모르는 샘물이길래 그 홀로 먹고 시침대기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라고 뭐 나 혼자 마시고 도로 먹고 뭐 도로 덮고 내려오지라는 그런 가곡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를 그 몽매함이라고 합니다. 무지몽매라고 하죠. 몽매함을 벗겨주는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얘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몽매한 상황, 그것도 그것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그러면 역시 우리는 이 괴를 봐야 됩니다. 이 괴를 전체로 보면 사음이양의 괴입니다. 당연히 사음이양의 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건곤, 이게 한짝이고 준몽이 한짝이라고 그랬죠. 준괴를, 술의 준괴를 뒤집은 모양이니까 똑같이 사음이양일 수밖에 없어요. 술의 준괴는 그때는 준의 상황은 아주 사물의 초창의 상황, 뭔가를 처음 이루었을 때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냐? 양효가 그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준의 상황, 초창의 상황에 그것을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양효의 자리다. 이건 몽매함을 벗겨나가는 교육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양효가 주도적인 상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양효를 보세요. 이의 양효가 있고 저상구가 있죠. 두 양이 교육자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피교육자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양효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떠냐? 육의 양효는 끄트머리에 있는 것은 대개 주역에서는 끄트머리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높은 게 아니라 너무 높아져서 기우는 자리입니다. 극단에 도달한 것이고, 그러니까 육이 교육자라도 육은 그 교육자로서 중도적인 교육을 제대로 향하는 그런 교육자가 아니고 이 괴에서는 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가 구이 스승으로서 온당한 자리에 딱 있으면서 어떤 교육을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가 중심적인 것이고 육도 교육자는 교육자인데 약간은 과격한 교육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냄새를 나중에 그 효사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 괴의 상황.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이 괴를 어떻게 풀기도 하냐. 몽자를 산 아래 수기가 있어서, 산 아래 물이 흐르고 수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벽이면 몽롱하게 물기운이 정말 오르면은 안개가 끼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안개지역이라고 하는데 물 많은 데가 안개지역이 있어서 몽롱하게 안개가 끼는 상황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몽롱해서 흐릿하고 잘 안 보이고 덮여있는 상황이다. 그게 몽롱의 상이라고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괴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어떻게 개발해서 몽매함을 벗겨내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쭉 괴 전체가 그걸로 맞춰져 있는 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죠. 괴 전체의 상황을 얘기하는 그 단사를 우선 보겠습니다. 단사는 몽영, 피아, 구동몽, 동몽구와 초소곡, 제삼독, 곡즉, 불곡, 리정. 곡이라고 제가 읽는데 그냥 고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고할곡, 아래일곡, 뭐 그럽니다. 고할곡. 그 포 고한다고 할 때는 알린다고 할 때는 고라고 하고 그 좀 위로 알린다든지 정중하게 고한다고 할 때는 고할 곡이라고 합니다. 고한다. 그런데 요즘은 원음대로 하면 오히려 무식한 소리를 듣습니다. 음이 정말 옛날 음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대사관이라고 하면 음이 틀린 겁니다. 대사관이 아니에요. 사자는 시킬 사자인데 이걸 사신 간다고 할 때는 사라고 읽지를 않았습니다. 시라고 읽었습니다. 옛날 사전을 보세요. 사신 갈 시입니다. 그러면 대사관이 아니라 대시관입니다. 근데 혹시 제 강의 들었다고 대시관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시면은 칭찬받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 소리를 딱 듣기 딱 좋습니다. 대시관이에요. 그 다음에 폭군이라고 하면 그거 틀린 발음입니다. 폭군. 폭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이런 뜻이 있고 사납다고 할 때는 포라고 읽었습니다. 폭. 포악하다고 그러죠. 그렇죠. 포악이지 폭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군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음이 포악하다, 사납다 그럴 때는 음이 포였으니까 포라고 읽었는데 지금도 포군이라고 하지 말, 하면은 오히려 무시당하게 되죠. 자포자기라고 하는데, 아니 그거 전혀 폭자가 다르군요. 자포자기 어떤 예전 꽤 그 약간은 그 상식이 좀 부족한 그 대통령께서 어디 사관학교 식사에 갔다가 졸업식인가 입학식인가 누가 자포자기라고 한자로 써졌나봐요. 그걸 자폭자기라고 읽어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을 아연식색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음이 하여튼 그걸, 그리고 소금으로는 이게 지금 이걸 써놓으면 전부 이런 글자 아시죠? 뭐라고 읽습니까? 묘라고 읽습니다. 묘. 무입니다. 음은. 무. 정음이 무입니다. 묘가 아닙니다. 전부 그런데 묘. 이랑 묘라고 읽지 무라고 읽는 분들을 별로 못 봤습니다. 묘라는 원래 발음은 없었습니다. 이랑 무입니다. 이렇게 정음과 소금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데 그냥 뭐라고 읽으세요. 그 초서곡. 그러니까 독주불곡이죠. 뜻은 그렇습니다. 몸은 그 점 자체가 형통하는 기상이 있다. 쭉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기상이 있다. 몸형. 비아구동몽. 내가 배울 사람, 어린아이를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울 어린이, 동공이 나, 스승인 나를 찾아야 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초서고 처음 점을 치면, 첫 번 점을 치면은 알려주지만 제3, 두 번, 세 번 점을 치면은 모독하는 것이라 모독하면은 알려주지 않는다. 점 치는 일이 전체적으로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한번 해석을 쭉 한번 보죠. 몽이 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힘들지만은 어린아이처럼 잘 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 참 세월 가는 건 애들 크는 데서 느낀다고 여기 되게 그런 나이 되셨죠? 우리 나이 먹는 건 몰라요. 우리 고모가 참 말을 유머러스 하시는데 아 그냥 공짜로 준다고 그냥 덥석 받아먹다 보니까 어느새 80 넘고 그랬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공짜로 주인 나이 덥석 먹다 보면은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내 세월 가는 건 모르는데 애 크는 걸 보면 알죠. 쑥쑥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이 괴는 그 속에 충분히 힘있게 뻗어나가는 기상이 있다. 몸형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모가 또 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느 해인가 아주 폭염이 와가지고 심해가지고 아이고 이 폭염에 어떻게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더니 걔들 작년에도 왔었고 재작년에도 왔었고 그랬던 애들이야. 올해도 또 그렇게 왔다 가겠지. 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모가 도인이에요. 딴 데 도인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왔다 가고 재작년에도 그 무더위 왔다 갔대요.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왔다 갈 테지 뭐. 어이 태연하게 그러시는데 얼마나 속으로 상쾌한지. 야 우리 고모가 진짜 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 고모가 아이 공짜로 준다고 나이 먹다 보니까 이 언제 이렇게 먹었어 그러시더라. 그건 맞지 맞죠. 그런데 우리 나이 먹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애 그런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몇 년 사이 훅 자라죠. 그러니까 그 몽형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형통하다는 의미 기상 이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아구동몽 동몽과라는 것은 내가 스승이 아이를 찾아가서 가르치는 법은 없대요. 법이 배울 사람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 응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만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의 열의에 부응해서 스승이 가르쳐야지 스승이 자꾸 그냥 먼저 나서서 하면은 권위도 떨어지고 안 된다고 보죠. 비아구동몽 동몽과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늘 배울 사람이 동기유발이 중요하고 동기가 있는데 배울 사람들의 열정, 배우는 사람들의 욕구와 열정 거기에 응하는 것이 스승의 도리다. 스승이 먼저 내가 너 가르쳐줄게 하고 나서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스승의 값도 떨어지고 배우는 이도 제대로 못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비아구동몽 동몽과 동몽이 나를 구하는 찾는 것이다. 이런 말. 내가 배울 사람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울 어린이가 나를 찾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상당히 교육에서도 중요한 개념 같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어떤 요구가 있어야만 가르침 먹혀 들어가는 거. 이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아니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저는 지금까지도 뭐 요즘은 다르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전히 저는 왕도라고 생각하는 게 예습과 복습만이 공부 전부라고 복습이 바로 공부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예습과 복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부를 해서 저는 성과를 받고 저는 뭐 정말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재수할 때 27일까지 재수한 대학을 한번 떨어졌어요. 제가 떨어져가지고 황달을 앓고 한 석 달 노는 바람에 대학을 한번 떨어지고 재수할 때 8월 27일에 상경을 했어요.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또 한 번 떨어지면 망할 것 같길래 그런데 그때까지 공부 한 자를 안 했어요. 8월 27일까지 영어 한자, 수학 한자를 안 보고 그냥 아니 딴 일이 있었어요. 도 닦는다고 이제 절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좀 과거 참 그 나오니까 부끄러울 건 없는데 하여튼 아 그래서 들어가 갈 때는 영어 수학 이름이 정석하고 정통 영어를 하나를 딱 두 개를 들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제 양심을 걸고 한 번도 그걸 안 떠들어보고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8월 27일 날 상경을 해서 이제 아 또 한 번 떨어지면 인생 좀 금간다 싶어서 학원 그때는 학원도 좋은 학원 그때도 상을 봤어요. 그때는 저 때는 양녀학원이라는 학원이 제일 좋은 학원이었어요. 양녀학원 대성학원이 막 커 나올 때예요. 양녀학원이 종로에 있었는데 제일 좋은 학원. 그 학원을 시험을 봤다 학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학원 원장하고 알아서 백으로 들어갔어요.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죠. 대학을 들어간다는 놈이 학원을 떨어지면 어떡하냐. 아, 학원이 떨어질 수밖에 한 자도 안 봤으니 무슨 재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백으로 양녀학원을 들어갔는데 넉 달 공부를 해서 대학 시험을 쳐야 되는 아주 이제 정말 숨 막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때도 원칙을 정했습니다. 예습 복습밖에 저는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첫 번째 원칙이 잠 7시간을 잔다. 왜? 잠 줄이고 저는 공부한다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잠을 줄이면 정신이 멍해집니다. 정신이 멍해진 상태에서 한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잠 자고 충분히 맑은 시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해요. 잠 7시간 잔다. 그 다음에 그때는 학원 이연하게 점심때까지밖에 강의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자유예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표를 다 짜놓고 예습 복습을 짰어요. 시간을 갔다 오면 뭐 예습하고 뭐 복습하고 뭐 딱 짰는데 저는 원칙이 뭐냐 제가 이제 늘 지금도 저는 통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는 예습이라는 건 물음표를 찍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기본 아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기본 자료를 찾고 물음표를 가지고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대개 조금 무식하고 둔하게 공부하는 사람을 보면 예습 때 다 해요. 자기가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까지 다 배워.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요. 그러고서는 선생 가르칠 때는 지가 다 해서 졸아요. 그럼 이중 낭비가 돼. 그러니까 예습이라는 건 언제나 물음표를 찍는 아 이건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너무 시간 들어가 안 돼. 딱딱 찍어놓고 가요. 그럼 영어는 단어는 찾아가야 돼요. 저도 그럼 물음표를 찍고 쭉쭉. 그래서 물음표를 찍어서 딱 들으면은 강의가 얼마나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내가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라면 쏙쏙 들어오고 박힙니다. 잘 안 잊어버립니다. 복습은 절대로 그날 배운 걸 그날 이후로 넘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한 번은 다시 습해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빠르고 배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기억률이 굉장히 오래 기억률이 높습니다. 저는 예습 복습밖에 공부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넉 달 공부해서 하여튼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나중에는 12월쯤 됐는데 도저히 손을 못댄 과목이 두세 개가 생기더라고요. 독일어 같은 거예요. 저는 독일을 완전히 고등학교 때도 망쳐서 독일어가 소련말 같아서 포기를 했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강의를 하는데 그때 독일어를 근데 0점 맞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때 저는 깡그리 외웠습니다. 깡그리 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학을 외우는 게 또 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 책도 기억을 하죠. 완벽 독일어라는 책이 있었는데 맨 뒤에 단문 해석이 있어요. 단문 나오고 단어 띄고 해석이 그걸 한 페이지씩 찢어가다니면서 하루에 거의 한 페이지를 외웠습니다. 버스 가르세요. 그래서 일주일 남짓을 외웠더니요. 그 소련말 같던 독일어가 다 들려요. 참 신기해요.
저 독일어 잘 봤어요, 시험을. 나 독일어 가르쳐 주던 애하고 맞춰봤더니 내가 더 잘 본 것 같아. 왜? 그것도 운이에요. 독일어 문법 같은 게 났으면 제가 다 틀렸을 텐데, 제가 외웠던 거하고 비슷하게 경향이 큰 문장 주고 해석해서 묻는 대외 파악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쓱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게 왕도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문도 외워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외우는 게 왕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한문 꽤 많이 외웠어요. 지금 뭐 얘기한 적벽고 뭐 어부사 귀거래사 애련설 그런 다 외웠어요. 한시 동안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요구, 여기 나간 데가 옵니다. 배우는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거기에 주어지는 가르침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고 스승이 먼저 막 나가버리면 배우는 사람은 나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요구하고 생각하니까 하나 소개해드릴 책이 생각나네요. 시중에 가면 흔히 많이 여러 사람이 번역한 게 있을 거예요. 몽구라는 한번 몽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몽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몽구입니다. 몽구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우선 제목이 동몽구화. 여기 나오죠. 비아구동몽, 동몽구화. 거기에서 동몽구아에서 몽구 요 두 자를 딴 책입니다. 몽구. 책 제목이 비아구동몽, 동몽구아에서 몽구라는 책 제목을 딴 거죠. 요 책은 한 번은 한문에도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옛날 그 유명한 인물들의 고사 이야기들 그것에 대해서 관심 배울 점도 많아요. 그것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사보세요. 여러 사람이 번역한 게 있는데 괜찮아요. 다들 뭐 제 그 재직하던 건대 임동석 교수가 한 것도 있고 근데 요거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옛날 유명한 사람들이 일화 같은 것을 넉자 넉자로 해서 여덟자로 표제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표제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명와룡 여망비움. 공명와룡 여망비움. 이렇게 표제어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원래 몽구는 표제어밖에 없던 건데 뒤에 조그만 글이 붙어 있어요. 공명와룡이라는 것은 공명은 두고 제갈공명을 얘기합니다. 제갈공명은 와룡선생이라고 불려졌다 라는 것을 공명와룡. 여망비움이라는 것은 여망은 그 성여자입니다. 태공망이 있죠. 강태공. 강태공의 성이 여씨입니다. 여망이라는 건 강태공을 얘기합니다. 태공망이죠. 여망. 태공망이죠. 여망은 비움, 곰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망비움. 제목이 여덟자입니다. 공명와룡 여망비움. 이렇게 딱 표제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아시죠? 공명, 제갈공명은 와룡이라고 불려졌다 라는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망비움도 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여망은 강태공인데 이제 문왕이 사냥을 나가요. 근데 사냥이라는 건 옛날에는 굉장히 국가적인 큰 행사입니다. 군사훈련도 되고 말하자면 농사에 해가 되는 짐승도 많이 잡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국가적인 행사라 반드시 점을 치고 나갑니다. 그때 여왕 이제 문왕이 사냥을 나갈 때 점을 딱 쳤는데 어떤 점괘가 나왔느냐? 이번에 사냥 가서 잡아올 것은 비웅비비, 웅이 나옵니다. 곰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니고 비웅비비, 국가를 보좌할 큰 인재를 사냥해 올 것이다 라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갔다 이수가에서 고된 낚시를 이루고 있는 강태공을 만나서 문왕이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어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강태공을 태워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망비웅이라는 건 강태공은 사냥을 나가서 얻을 것이 곰도 아니고 큰 곰도 아니라는 점괘를 그 점괘를 얻고 나서 나가서 얻었다 그래서 태공만 강태공은 곰이 아니다 라는 그런 제목이 붙었죠. 그런 제목으로 상중하에서 굉장히 많은 표제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걸 읽고 표제어를 한번 눈에 쓱 스쳐주시면은 혹시 한문 공부를 앞으로 하실 분들은 나중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큰 도움을 받습니다. 왜?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문 공부는
문장 실력도 있고 해석 뭐 문법 실력도 있지만은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그 연결고리가 있는 게 좋아요. 고사에 관한. 그 자칫하면은 쉬운 글자인데도 잘 몰라가지고 뭐 엉뚱한 해석이 나와요. 고사를 모르면은. 고사를 모르면 엉뚱하게 막 그걸 풀어버려요. 그럼 말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진짜 보면 완전한 오역을 해버리죠. 완전한 오역. 그런데 이렇게 표제어들을 많이 눈에 익혀놓고 나면 쭉 문장을 읽다가 어? 툭 걸려요. 어? 뭐 비슷한 얘기 어디 있었지? 하면 딱 찾으면 나와요. 그게 이제 표제어를 많이 익혀놓으면 그 효과가 돼요. 저도 그래서 몇 번 실수를 면한 적이 있어요. 번역을 멋있게 누가 물어서 해주다 보니까 어? 뭐 이거 이상해. 개음추사란 말이 나와요. 계절계자에다 매음자에다가 가을 생각, 계음추사란 말이 나와서 계절의 매가 가을에 뭔가 생각,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바로 몽부에서 읽었던 표제가 딱 생각나는데 계음이 사람 이름이고 추사라는 게 계음이 어디를 가다 누렇게 익은 참외를 보고 고향 생각, 부모 생각하는 얘기가 딱 있었거든요. 그게 딱 떠오르니까 실수를 안 하죠. 그리고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그 한문을 그냥 문법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나 예를 딱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죠. 글자가 칸이 좀 좁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공간 이용 제대로 잘 못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됩니다. 인제 부리부리의 시간. 자, 문자로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지린 자. 이는 제 있다. 어디에 있느냐? 부리하고 불의한 그 사이에 있다. 부리부리의. 부리부리의 사이에 인이 있다. 어짐이 있다. 자, 이걸 문자로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이건 찾으면 바로 이제 찾으면 나와. 그러면 이건 이자가 오랑캐 이자예요. 캐자는 은혜의 자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하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불이 오랑캐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한자를 찾다 보면 이자가 상하게 다치게 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남을 다치게 하지도 않고 남에게 쓸데없이 은혜를 베풀지도 않는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게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냥 맹자. 요즘은 너무 인터넷이 와서, 인제 부리부리지간이라고 한글로 치면은 이게 어디 나오는지 나오니까 제가 잘난 척할 그 구석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게 뭐냐? 불이와 불해 할 때, 이와 해가 사람을 얘기해요. 맹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맹자가 성인을, 여러 종류의 성인을 얘기하다가, 백이 숙제를 성인으로 봐요. 백이를 성인으로 보고, 백이 숙제는, 이 백이 숙제는 성지, 성인 가운데, 아이고, 그 밑에 청자라고 합니다. 성지 청자. 해는 유하해예요. 유하해. 머리, 버들 유자, 유하해입니다. 유하해. 성지 화자라고 합니다. 성지 청자, 성지 화자입니다. 맹자가 얘기할 때. 그러면서 맹자의 형용은 그렇습니다. 백이는 성인 가운데 아주 깨끗한 것을 깨끗한 아주 깨끗한 성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데 모자만 삐뚤어 쓰고 있어도 그 옆에 안 섰대요. 아니 지금 모자만 삐뚤어 써도 예모를 어기면 마치 그 사람이 자기를 더럽힐 것처럼 황급히 그 옆에서 떠났대요. 성지 청자예요. 유하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네가 내 옆에서 빨개먹고 춤추는데 날 더럽힐 수 있냐? 그래서 어디도 더러운 임금, 나쁜 임금이라고 표시시킨 것은 내가 백성만 잘 다 쓰면 되지. 너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아무데나 갔대요. 이게 성지 화자예요. 백인은 아주 꼬장꼬장해서 깨끗해서 모자만 빗으로 써도 그 옆에 안 쓰는 사람이고 유하인은 너는 화자, 잘 화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두 개의 극단을 떠나서 불이 백이처럼 하지도 아니하고 유아애처럼 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이에 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성인이라도 부리부리 사이, 부리부리. 이제 여기서 여러분 잘 두셔야 될 게, 불자가, 불자 뒤에는 언제나 한문에서 용언이 옵니다. 용언.
그러니까 이나 해가 동사예요. 동사나 형용사가 오지 불자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불이라는 것은 이처럼 많이 하고 희처럼 많이 한다. 아니다가 아니야. 이처럼 백이처럼 많이 하고 유하이처럼도 아니하는 그 사이에 어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깐깐하고 꼬장꼬장하게 깨끗한 걸 추구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화합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렇지도 않는 그 사이에 어짐이 있다. 그래서 인재 불이 불이지간이라는 말이 맹자에 그대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일 이나회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정말 이상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몽고라는 것은 혹시 그 고전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사보시면은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 고사만 조금 모아놨으니까 그냥 부분 부분 읽다 보면 나중에 알게 모르게 그 소양이 쌓이죠. 옛날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쌓입니다. 동몽과 초서곡 제삼독 독즉불곡이장이라는 건 점을 칠 때 첫 번, 한 번 쳐야지 같은 일로 여러 번 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얘기입니다. 한 번 치면 알려주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일로 물으면은 이건 모독하는 일이라 모독하면 알려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점치는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게 성립한다고 봅니다. 물을 때는 진심을 가지고 자기 의문을 가지고 제대로 물어서 딱 하면 받아들이면 압니다. 그런데 질문이라는 게 좋은 것 같지만은 질문 함부로 하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제 선생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맹자 스승의 삼락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스승의 삼락이고 일락 이락 삼락이 전부 학생들을 갈구는 게 선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출제하고 답하시옵니다. 당신이 출제하고 문제를 내고 거기에 답하시오. 출제를 한다 그럼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문제인가를 파악할 수 없으면 질문이 안 나옵니다. 그 질문을 제대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부로 질문하는 학생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 스승뻘 되는 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조각경 선생님, 성남까지 할 때. 그분은 올바른 질문을 딱 해주면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턱도 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아주 무시하고 가요, 그냥. 아,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아주 면구스러운데 그게 꼭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분이 일부러 그러느냐? 올바른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딱 문제가 되는 부분을 딱 찔러서 질문하면 엄청나게 성실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 요게 문제로구나 하고 딱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거기에 답을 주면은 굉장히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자기 고민하라고 툭툭 던지는 질문은 전혀 다 도움이 안 됩니다. 대답하는 사람도 묻는 사람도 그게 신중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오히려 교육에 장애가 돼요. 저한테는 질문하다가 엄청나게 혼난 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제가 뭘 한마디 하면 딱 한 말이 끝나면 질문이 나와요. 또 뭐 한마디 하면 또 질문이 나와. 몇 번 참다가 그 다음부터 박살나게 혼이 났어요. 이놈 이 자식. 선생이 얘기하면 네 머릿속에서 몇 번은 굴려보고 질문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 말 끝나면 질문이 나오냐 이 나쁜 자식아. 제가 험한 말. 제가 그때 뭐 성질이 아주 고약해. 그리고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 학생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부끄러웠다는 얘기를 해서 나는 굉장히 고마웠는데 오히려 제가 혹독하게 해서 아주 제가 좀 그 시절에는 제가 혹독한 교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학기에 150명 옆에서 주고 그 다음에 저는 건대 철학과는 굉장히 학생들하고 선생님 사이가 좋아서 다른 과 애들이 건대 철학과 수업을 들으면 문화적 충격을 느낀다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사은회 때는 제가 퇴직할 때까지 사은회 때는 대개 여학생들은 뭐 자기 지난 얘기 한마디씩 하라고 하면 얘기하다 다 울었습니다. 그만큼 지난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가 변화했다는 거죠.
다 울고 남학생도 막 어떤 애 눈물 흘려서 울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저 끌어안 꾸는 바람에 막 저리 가라.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와서 출장을 따라주더라고. 그러면 선생님 참 저 선생님 강의를 몇 년, 1년 반인가를 무서워서 못 들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기억이 나요. 그 학생한테 제가 호되게 남을 했거든요. 그 학생이 보니까 그 카부들 사이에서는 동양 철학이라는 그걸 책을 많이 읽어서 다 이제 말하자면 중간 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내가 뭘 탁 터졌더니 대답이 툭 튀어나오는데 왜 딴 데서 그냥 주워 들은 지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걸 갖다 툭툭 내가 하면 뱉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래서 하고 또 물어. 그럼 또 대답 그래서 윗버릇이 막힐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한 10분 혼났어. 있는 자식. 니가 그따위로 공부하면 그게 공부 줄 아냐, 임마. 어? 머릿속에 들쑤 외워가지고 그냥 선생님 무슨 말에 툭툭 대답을 해? 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물으면 바로 밝히는 게 그 지식이냐?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로 박살나게 혼이 났어. 그 겁이 나서 새학기인가 제 강의를 못 들었대. 그러고 내 학기 전에 들었다고 하는데, 아, 그러고 선생님 정말로 그때 제가 그 선생님한테 혼난 바람에 굉장히 저는 마음속으로 반성을 하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4학년 때 저한테 술을 주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학생은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한테 물을 때는 질문 한번 머릿속에서 적어도 몇 번 굴려봐서 아 이게 문제로구나 하는 문제를 딱 잡고 딱 정중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정중하게 답이 갔을 때 정말로 알미 이루어져요. 전수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가볍게 그냥 툭툭툭툭 장난하듯 던지는 질문, 이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르침의 본질을 깨트리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점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적어도 양자택일 정도로 선택을 해놓고 점을 쳐라. 그랬을 때 비로소 점 해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석 안 됩니다. 대충 그냥 머릿속에 툭툭툭툭 점치고 나면 자기도 자기 상황을 파악 못하는데 어떻게 점사를 해석을 해요? 안 됩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충실히 따져본 다음에 이것이 문제라고 해서 양자택일 정도는 좁혀놓고 딱 점을 쳤을 때 그 응답이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교육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얘기다. 이렇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당히 산수몽교는 교육에서 함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그 다음에 단전을 읽어보죠. 단활, 단전입니다. 단사를 해석한 거죠. 몸은 산하유험, 산하래 험난함이 있다. 이건 그 설계전 저 끝머리 표를 보면 숙, 감께는 험난함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표에 나와요. 험난함이다. 예, 끝에 표에. 산 아래 험난함이 있다. 예, 또, 저 산, 간께는 여러분 성질이라고 하는 걸 딱 찾아보면 간께의 성질은 멈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멈춤, 머무름, 멈춤. 인체에서는 발에 해당하고 성질은 멈춘다. 그러니까 험이지. 험난해서 멈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험이지. 멈춘다. 험난해서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는 그런 모습이 몸궤에 있다. 그러니까 궤 전체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몸이 형통한다는 것은 형통한 기상으로서 가는 것이기 때문이니 가는 것이다. 시중야 이것은 때에 딱 들어맞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건 이와 오의 상응을 얘기합니다. 2와 5가, 2가 스승으로서 2의 자리에 제대로 있으면서 저 5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겸허하게 묻는 상응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중을 얘기합니다. 때에 딱 맞게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이오. 비아구동몽 동몽과 내가 어린아이를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아와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은 뜻이 상응한단 말이오. 배우려는 뜻과 가르치는 뜻이 감 상응한단 말이오. 초서고 처음 치면 알려준다는 것은 강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건 큰 의미. 강이 중했다. 이의 스승이 딱 중에 머물어서 제대로 가르침을 펴기 때문에 초서곡이라고 한 것이오. 제삼독 독즉 불곡은 독목. 두 번 세 번 물으면은 가르쳐 모독하는 것이니 모독하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것이 어린아이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뭐 동몽이라는 건 이렇게 주어진 가르침은 결국은 배우는 사람을 망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아무렇게나 물어도 그냥 너무 친절하게 한 것은 오히려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동몽이다. 몽이양정 성공, 어릴 때 올바른 도리를, 올바름을 잘 길 양성하는 것이 성인을 이루는 공부다. 성인의 공부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후에 훌륭한 사람 되지 않는다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그 철학적인 의미나 우리 인생의 의미를 푸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상전. 이건 뭐 대상전은 건곤출에 다방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생활, 산하 칠천이 몽이니, 산하, 산하래 샘이 솟는 모습이 몽괴이니, 군자는 이, 이것을 보고, 과행 육덕. 이거 재미있어요. 이 몽괴에서 배울 것이 행, 실천을 과감하게 하고, 과행, 올바르게, 그 실천을 과감하게 한다. 육덕, 덕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 올바른 것을 빠르게, 그러니까 행실을 바르게 한다는데, 과행이라는 것이 행실을 바르게 하는데, 이거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과행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 과감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실천을 과감하게 해서 그것으로서 덕을 기른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교육에 그것을 나중에 보면은 어린아이 교육한다는 할 때는 그때 정말로 느슨하게 하고 그냥 해태하게 되면은 정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과행육덕의 의미도 그것과도 약간 상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몸께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지침, 이 과행육덕, 어릴 때부터 잘 덕을 기르는 지름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상전이고 점하고 아니고 초육부터 나갑니다. 초육. 달몽 이용형인 용탈질곡 이왕인. 요건 뭐냐? 초육. 몽매함을 개발한다. 발몽이라는 건 발은 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꽃이 핀다라고 하죠. 꽃이 피는 건 뭐죠? 수술과 암술 요 안에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발 탁 열리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발입니다. 몽이니까 몽한 일을 튀어내는 겁니다. 몽을 뒤덮인 것을 걷어서 꽃잎이 펴짐으로써 꽃술이 드러나듯이 뒤덮여 있던 알을 벗겨내서 몽매함을 틔워주는 것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형인 용탈진고 이롭다가 죽걸 형인 남에게 형벌을 주어서 그 질곡, 질곡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질곡에 빠졌다고 그러죠. 질곡이라는 뜻입니다. 질곡을 벗겨주는 것이 이롭다. 형인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좀 과감한 방법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방법이 아니라 형벌을 써서 질곡을 벗겨주는 것이 이롭다고 했어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붙은 게 있어요. 이 왕, 그런데 그대로 계속 나아가면 부끄러운 꼴, 부끄러움이 있다. 말하자면 막힘이 있다. 잘못이 있다. 계속하면 안 된대요. 형을 써서 용탈 질곡, 질곡을 벗겨주는 게 이롭지만은 계속 진행하면은 부끄럽다. 잘못된 결과가 온다. 이렇게 나와요. 발몸, 이게 몸을 벗겨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건 몽매함의 가장 밑에예요. 제일 밑에 있죠. 몽매함에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치면 아주 어린아이고, 그 다음에 몽매함은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 단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역의 가르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좀 과감한 방법을 써야 된다. 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형이라는 게 꼭 뭐냐? 어린아이 때 아주 너무 몽매하면은요, 말이 안 맥힌대요. 유독 가르쳐줘도 모르는 상태래요. 이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형벌 같은 좀 과격한 수단을 써서 머릿속에 넣어줘야 된대요. 질곡을 벗겨주는데 아주 질곡이 심하고 그럴 때는 납득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때는 좀 과감한 방법을 써서 벗겨줘야 된다. 그게 이롭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요. 그것도.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애들을 기죽이지 말자는 것이 돼가지고 어린 애 때 그냥 다 오냐 오냐 다 봐주죠.
아니 제가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네요. 어떤 아이가 제과점에서 이제 제과 케이크 같은 걸 벗어 진열하는데 그걸 손가락으로 폭폭 찔러 쓰시고 다녔다네요. 그 부모가 점원이 막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부모가 왜 우리 애한테 야단치냐 물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기살려서 어떡하려고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그러면 그게 서구식의 교육 방법이냐? 저는 아닌 걸 알았어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갔더니요. 아니 그 시절만 해도 갔다 온 사람 길거리에서 애들이 규칙을 어기잖아요. 지나간 애 어린이야 패버린대요. 패버린이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 그게 올해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 아 왜 그 남의 애들한테 몹시 하냐고 그랬더니 정색은 쟤들이 왜 남의 애들이냐 우리 애들이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규칙을 딱 세워놓고 애들이 잘 시간 돼서 잠을 안 자잖아요. 눈에다 눈 못 뜨느냐고 확 집어넣고 아주 강경. 그래서 사실은 아주 그 머리가 깨이지 않고 그랬을 때 그걸 다 설득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몸에 배게 해야 된대요. 체벌을 주든가 딱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머리가 좀 열리고 지성이 깨이고 이제 대화가 통하면 그때 이유를 설명해 줘. 이유 설명은 그때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차분히 그때는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하,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릴 때는 그냥 기사를 준다고 말도 안 통하는 애 다 들어주다가 이제 나이가 들으면 막 욱박 질러서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릴 때 그냥 기가 살아서 아무 말도 안 듣던 애들이 그때 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나중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와요. 이게 조금은 저는 꼭 어떤 쪽이 맞다고는 못하겠는데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아론 때 공중질, 공공질서나 이런 거는 딱 안 들으면 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 집안 교육이 딱 그래요.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 놓고 나중에 되면 이유가 알죠. 이건 이래서 그래는 좀 나중에 어릴 때 어떻게 이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저는 그거 못 믿겠어요. 그래서 질서, 기본 질서 같은 건 딱 지키는 걸 주입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입식 별로 안 좋, 제가 이 주역을 읽어서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좀 혹독한 애비여서 지금은 애들한테 살살 비는데 잘못했다고. 사실 잘못하고 많아요. 저는 아주 못된 애비였죠. 옛날 같으면은. 아니, 우리 집에 유명한 일화들이 몇이 있어요. 아주 묻지 못할 일화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막 새까맣게 가서 뛰어놀고 하루 종일 막 뛰어놀고 그러던데 아닙니까? 요즘은 다르죠. 애들이 빨래할 때 양말을 홀딱 뒤집어 벗어놓으면 빨래하는 그때는 세탁기가 하는 것 같다 하니까 빨래할 때 빨래하는 사람이 다시 다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손이 가는 일이에요. 그게 제발 양말 벗어놓을 때 바르게 벗어봐라. 그럼 빨래하는 사람 손이 훨씬 덜 가니까. 저는 근데 세 번쯤 말로 얘기해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좀 혹독하게 다뤘거든요. 근데 몇 번에도 얘기를 안 들어. 그래서 지들이 벗어놓은 양말을 다 입에다 물려가지고 벌써였어요 전부. 양말 입에 물고 양말 제 입에 물고 벌써는 그 사진이 아마 찍어놨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저 아빠가 예전에 자기들한테 혹독하게 했던 얘기하면 저는 도망가야 돼요.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하여튼 그 애들이 고맙죠. 하여튼 그런데 그게 저는 그래서 그런지 그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버릇없이 막 그냥 공중질서를 어기는 걸 보면 저는 못 봐요. 남의 애들이라고 막 야단을 치니까 저 그러지 마라. 전철에서 예전에 막 애들이 막 뛰고 그러길래 내가 딱 붙잡았어. 너희 집 안 당하냐? 하고 막 야단쳤어요. 근데 저쪽에 부모들이 막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걔 저도 노려봤죠. 왜 당신 새끼들 그렇게 함부로 놓아먹이는 거야? 나중에 얘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다 함께 살 세상인데 어? 이렇게 공중질서 어기는 걸 그냥 놓아먹여? 그러고 저도 막 꼬라봤죠.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여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도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질서식이나 그런 것은 딱 바르게 넣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해에서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이용형인 이전법이야. 형벌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법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 지금 교육 참 우리나라 교육이 그 교육열 때문에 전반적인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공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저도 교육의 입선에 있던 사람이라 첫 번째 너무 그냥 교육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교육제도 중에 입시제도 같은 거는요. 고3 담임이 잘 모른대요. 얼마나 바뀌는지. 그래서 교육제도는 적어도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면서 몇 년 가서 바뀌는 제도를 왜 세웁니까? 그게 저는 우스갯소리로 중요한 교육제도 같은 건 10년은 못 바꾼다는 법부터 만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제도 같은 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제도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근간은 내비두고 조금씩 보완해서 10년쯤 쭉 시행하면은 정말 괜찮은 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무슨 고3 단위에 모른다고 할 정도로 무슨 미친, 성차별적인 발언이에요. 널뛰게 하듯이 바꾸면은요. 이건 정말 골치 아파요. 애들은 절대로 시험 대상이 아니에요. 걔들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갖다가 시험하듯이 그냥 교육제도를 툭툭툭 바꿔대요? 그거 굉장히 애들한테 대한 폭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조그만 제도 신중하게 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조금씩 수정 보완해야 거기에 익숙해지는 건데 이렇게 바꾸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면 교육제도를 그렇게 막 제도 바꾸려면 그거 제도 만드는 돈 받고 제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 다 벌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몹쓸 제도 만든 사람들.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나아요. 그 다음에 9위 포몽길 납구길 자극가. 포몽길 이건 목매함을 포용한 얘기라다. 포몽 목매함을 포용한 얘기라고 납구길 며느리 부는 이게 그냥 며느리란 뜻입니다. 이때는 며느리를 맞이한 얘기라다. 부가 부인을 맞이한다 하는 것보다 며느리라고 봐야 됩니다. 부를 대개 부자를 옛날에 쓰면 부부라고 할 때는 부인인데 납부할 때는 대개 며느리라고 많이 썼습니다. 납부길 자극가 자식이 극이라는 건 능할 능자입니다. 자식이 집을 잘 다스리는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구인은 포몽길 이게 왜 이런 정사가 나오느냐 이 괴에서 보면은 이는 스승이 둘이라고 했어요. 스승 역할 이와 옵니다. 이는 중에 딱 머물어서 정은 아닌데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있지만은 중도의 가르침을 펴는 자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가르침을 펴는 것이라 목매한 이에 대해서 중도의 가르침으로 잘 포용하는 겁니다. 호모 그래서 길하다. 납부길 며느리를 맞으면 길하다 그랬습니다. 포몽과 납부가 비슷한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외부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고 며느리 여성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포몽과 비슷한 그런 개념으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가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 상에서 보면 이와 오가 응입니다. 여기가 아버지의 자리고 여기가 자식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 자식의 자리 이게 응이죠. 자극가 그래서 이거는 오가 음이지요. 음양이 상응해요. 음양이 상응하니까 오가 아버지인데 너그럽게 자식한테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음은 너그러운 게 있어요. 양, 이 자식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집안일을 위임을 해서 또 양으로 자식이 현명해요. 그러니까 집안을 잘 꾸려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사가 나와요. 정사가 나와요. 요거는 옛날 사람이 점친 기록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믿고 맡기는 자리. 요 자리라면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하면 내가 사장이라도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면 일이 잘 처리가 되는 상황. 그런 점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쪽이 더 나은 상황이에요. 요 상황이. 이의 자리가 그래요. 그리고 자극가는 감유접야라고 하는 점사는 감유접야에서 이제 점 해석의
하나의 원칙을 또 볼 수 있어요. 간의접이라는 건 오가 음이죠. 이가 양입니다. 강유가 잘 상응해서 이의 아버지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식한테 집안일을 위임한 상황. 그래서 자식이 또 중에 딱 머무르면서 강명한 밝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게 또 똑같이 양으로 딱 부딪히면은 다 똑 좋은데 오히려 강과 강이 부딪히면 아버지가 전혀 권한 안 주고 자식이 꽤 할만한데도 안 줘서 갈등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오는 자식을 믿고 자식한테 맡기니까 또 자식이 일을 잘 처리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전에서는 강유적 음양이 상응해서 잘 조화가 되는 상황이라 이때는 일을 받는 사람도 능력 있고 일을 맡기는 사람도 능력이 있어서 어떤 점 상황에서는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니다. 육삼 무령친여 견금부 불유공 무유리. 무령친여. 무리라는 건 하지 말라라는 금지사입니다. 이 여자를 취하면 안 된다. 이런 여자를 취하지 말아라. 견금부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불유궁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아니야. 유는 몸을 가지지 않는다는데 이건 뜻을 이제 확대 해석해야죠.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않는다. 자기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유리 이런 여자 취하는 것은 이로울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보세요. 저 스레준께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스레준께를 뒤집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자 3의 응은 뭐죠? 3의 응은 6이에요. 3의 응은 6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관계를 얘기하면 6이 자기짝이에요. 6이 자기짝이에요. 6이. 그런데 스레준께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2가 스레준께는 초효가 초양이 사케에게를 중심이라고 그랬죠. 스레준께 이 초효가 5급 5보다도 지금 2급에서는 가장 막강한 역할하는 게 2예요. 3 옆에 막강한 남자가 있어요. 여자로 따지면 자기 짝은 아닌데 자꾸 끌어요. 나하고 사겨. 그런 상황이 똑같아요. 스레준께의 2와 같아요. 스레준께 2와 스레준께는 어땠었죠? 여자 정 부자 10년 내자 그랬어요. 혼인 문제를 점친 것이라면은 부자 허혼을 안 하다가 10년 되어서야 허혼을 한다 그랬어요. 자기 배필을 찾아서 지킬 걸 지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배필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그런데 그때는 술에 준깨는 상황이 잠깐 간단히 그랬어요. 요거요 술에 준깨 이는 상황이 어땠느냐? 정중이에요. 정중. 양으로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정이고 가운데니까 중이에요. 딱 위치가 여자가 정중의 자리에 차지해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치에 딱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자 정 부자 10년 내자라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육삼은 부정부정이에요. 양의 자리죠. 일단 저 자리가 양의 자리예요. 음이 들어갔으니까 부중, 부중이에요. 변두리라, 아니, 정이 아니고 변두리이기 때문에 중도 아니에요. 부중, 부정. 여자라면 이 여자는 자기 몸가짐을 바로 하지 못하는 여자가 돼요. 그래서 견금부, 돈 많은 남자를 얘기해요. 견부라는 거. 돈 많은 남자를 보고 몸가짐을 바로 하지 않으니 이런 여자 취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상황이 전혀 똑같은 수레준께와 비슷한 상황인데 사무의 위치에 따라서 점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전이 대전해 보니까 요 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잔주가 있는데 호추든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아주 재미난 사람의 예가 나왔어요. 그 추홍과 호추가 아이고 제가 좀 나중에 요새는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며칠 만에 벼슬한다고 뛰어나버렸어요. 노모도 있는데 노모도 두고
원래 예전에는 효도라는 것은 노모가 있거나 노부모가 있으면 벼슬사리도 멀리 안 갔습니다. 보통은 아주 굉장히 효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때는. 근데 그냥 자기 신혼 내서 며칠도 안 돼서 벼슬한다고 쳐나가버렸어요. 멀리. 멀리라는 게 중국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중국의 멀리라는 건요, 끔찍하게 멀어요. 끔찍하게 멀어요. 예전에. 중국은 그래서 고향을 그리는 시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고향 그리는 시가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좁아서 웬가하면 달려갈 수도 있어요. 중국은 안 됩니다. 미천입니다. 미천이. 미천이. 그래서 그 고향 그리는 시. 아이고, 제가 생각난 게 천재시인 왕발이 있어요. 왕발 중국에 서른 되기 전에 죽었어요. 아주 천재인 것 같아요. 등왕각서라든지 그 시 보면 아주 멋있는 시. 그냥 승우용은 고당 고분만좌라는 그 참 유명한 구절도 있는데 왕발이 왜 죽었나 봤더니 서른 되기 전에 죽었거든요. 그 천재시인이. 아버지가 어디에 벼슬을 가 있었느냐. 저 하노이 가까이에. 지금 월남. 베트남의 하노이 가까이에 벼슬을 가 있어요. 거기를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죽었어. 배사고. 그러면 저 북경이나 여기서부터 하노이까지면 어딘지 뭐. 옛날에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서 그런 임지까지 또 예전에는 그 부인 대동하고 가기가 힘들어요. 가족, 그 아주 큰 벼슬이면 몰라도 가족 데리고 가기가 힘들으니까 부인도 버리고 그냥 떠나서 그렇게 혼자 사는 벼슬아치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 임지에서 부인 그리는 노래, 고향 그리는 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그런데 그 추호가 원 임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아주 호르몬이 모시고 고생고생을 해서 이제 살았는데 이 남자가 얼마 만에 이제 귀향을 해요.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아주 그 남을 뜯어가 뽕을 따는 여자가 있는데 이뻐. 그래가지고 돈을 던 집에 유혹을 해요. 그 여자를 이제 꼬시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을 안 듣고 화를 내며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봤더니 그 여자가 자기 부인이었어요. 이게 금부래요. 금부의 예를, 금부가 뭐냐. 이렇게 돈으로 여자 꼬시는 남자를 금부라고 한다라며 그 호추 이름이 딱 나와요. 그 부인이 이런 박정하고도 불효한 남자가 자기 남편이라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자결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금부가 나오니까 금부 예를 또 그 사람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주석이 나와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름이 추호인지 호추인지 헷갈리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 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어떤 제 짝을 제대로 만나서 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데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죠. 모르겠어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정말 애기 안 낳는 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궁극적인 해결책이 뭘까 한번 같이 고민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무령추녀 행불수냐 그랬습니다. 이 여자를 취하지 마라 라는 것은 행이 불수냐. 불순이라는 것은 주역에서는 순자하고 신자하고 통합니다. 삼갈신자. 제 마음신변에 삼진자 쓴 삼갈신자 있죠. 행불신이라는 것과 행불수냐 통하는 대개 순화신 통해 통합니다. 그래서 행시를 삼가지 아니하는 여자다. 이건 혼인점을 들은 겁니다. 딱 혼인점을 중심으로 한 건데 이건 대인관계의 점이라면 대개 이 혼인점이 그냥 통합니다. 대인관계. 그러나 다른 점이라면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건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니까 그건 뭐 꼭 그 대인관계 아닌 점에는 요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잠깐 쉬고 4, 5, 6을 하도록 하겠습니다.